사실 송화가루는 알레르기 질환의 주범은 아닙니다. 송화가루는 많이 날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일으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제 참나무나 자작나무 꽃가루가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송화가루는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걸까요? 큰 입자 때문에 눈에 띄기도 하고 그리고 색깔도 노란색이어서 더 두드러기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봄철이면 구박받기 바빴던 송화가루. 하지만 이곳 태안에서는 둘도 없는 귀한 몸이라는데요. 바다의 보석 천이름이 만들어지는 염전에서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송화가루. 투명한 소금물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가득 쌓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노란 거,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걸 왜 버려요? 아, 이게 황금이요, 황금. 사실 송화가루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식품이라는 사실. 자연적으로 천이름에 내려앉은 송화가루는 명품인 송화소금으로 재탄생한다는데요. 여기 서남에서 오는 겁니다. 전경이다, 서남이죠. 태안 지역의 산림은 90%가량이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서 송화소금 생산에 적절한 말씀. 송화가루에는 비타민 P라고 불리는 식물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균, 항염, 그리고 항암작용까지 효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엔 몸이 10개로도 부족하다는데요. 송화가루가 4월 28일 날 개화해가지고 6월 초순까지 얼마 생산을 못합니다. 1년 중에 딱 한 달 남짓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소금은 강남의 유명 김밥집의 맛의 비결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집 부엌에서 즐기는 맛집 레시피. 송화소금을 여기다가 조금 넣어서 이거를 데쳐야 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새파랗게 데쳐져요. 소금 넣으면 이제 여기 밥이 이렇게 차르르해지잖아요. 각종 조미료 대신 오직 송화소금으로 맛을 내는 속재료들. 여기에 정성까지 담아 꾹꾹 말아주면 천하진미 부럽지 않은 송화소금 김밥 완성입니다. 맛은 물론이요, 건강까지 챙긴 송화소금 김밥. 하루 종일 소금 캐느라 고생하신 할아버지 입맛도 제대로 저격한 것 같죠? 아버님 많이 마셨대요. 짱!